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시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바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 과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출산, 양육을 지원하여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 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 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5조와 안제 6조에 출산 양육 지원 업무와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 7조에 임신, 출산, 양육, 친환경 도시를 위한 사용료 등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8조에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일에 개최되었던 2000시 이후에 입법 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위원 발의 조례안 자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 재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의 시장의 책무와 저감 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환경우수업소 지정과 해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월 2일에 개최되었던 2000시의 입법설명회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절차에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법순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사례를 선포합니다.